오늘의 겟레디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난 그게 너무 트라우마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몸무게라는 걸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 얼굴은 정말 예쁘고 다 좋은데 다리가 너무 아쉽지 않냐면서 악에 맞춰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쇼츠에서 저의 다이어트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URB입니다. 예, 여러분 배경이 좀 새롭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파티룸 빌려가지고 놀러 왔는데 되게 채광이 잘 들고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광이 막 들지는 않아가지고 앞에 파티룸에 있던 조명 하나 켜놨거든요? 그래도 어둡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한번 겟레디를 촬영해보려고 하고 Get ready with me. 제가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할 재료 막 잔뜩 챙겨왔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오늘 이걸 다 쓰려고 챙겨온 건 아니고 뭘 쓸지 몰라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들고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위에 막 꺼내놓고 토너 패드로 피부결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거는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 하이드레이팅 터치라는 건데 제가 요즘 여름이 되면서 저 날 더워지면 피부가 안 그래도 예민했는데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너무 고영양이면은 애들이 화가 듬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알루론 패드 꺼내왔고 패키지만 봐도 상당히 촉촉해 보이죠? 하는 이상도 없어? 응? 어 남자친구 여기 있는데 오늘도 잔뜩 저의 메이크업에 참견해줄 예정입니다. 오 일단 상당히 시원한 향이 나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얇다! 얼굴에 붙여놓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붙여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겟레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의 겟레디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초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인생에 다이어트를 세게 했던 게 제 기억에 남는 건 두 번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공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항공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다이어트였고 그래서 아마 제가 키가 167인데 대학교 입학할 때가 51kg 요 정도 됐었고 입학한 다음에 좀 많이 쪄가지고 53, 54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몸무게를 제대로 못 재가지고 저도 제 몸무게를 모르거든요?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맨날 인바디 재라 했는데 피해왔어요. 맞지? 도망자. 그렇게 제가 몸무게라는 숫자에 되게 뭐라 해? 그런 걸 뭐라 하지? 막 알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 어?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가지고 몸무게를 모르고 살고 피하고 살았으나 이제 한번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세럼 글로우 비타씨 토닝 세럼 오렌지 앤 네롤리. 이거 향도 너무 좋고 아로마틱한 건데 너무 괜찮아요. 지금 여름에 피부가 자꾸 뒤집어져가지고 스킨케어를 계속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 잘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 향이 나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바르기 정말 맛있는 세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마지막 만찬처럼 남자친구랑 우리 예약한 데 이름 뭐였지? 텍사스 데 브라질. 응, 텍사스 데 브라질이라고 고속터미널에 있는 슈아스코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 왜? 왜 자꾸? 집? 슈아스코 집 아니야? 현수네 집 그런 거야? 아, 아니 현수가 누구야? 아무튼 거기서 오늘 약간 마지막 만찬 비스무리하게 많이 먹고 그래도 생일 당일까지는 뭐 미역국 저희 집은 미역국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생일에 그래서 미역국 먹고 생일이 지난 다음부터 약 2주 동안 한번 식단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운동은 여러분 아 그게 제가 아무튼 몸무게를 안 재고 피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일 끝나고 나서 헬스장 간 김에 인바디 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쇼츠로 강제 공유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뭐 먹었는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지 짧게 해 담아가지고 2주 동안 공유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막 몸무게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이미 2월달부터 거의 주 5, 6일 정도 헬스장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월부터 제가 정말 격렬하게 하루에 막 러닝머신 엄청 타고 나 타는 거 뭐지 이거? 천국의 계단. 응, 천국의 계단을 제가 막 30분씩 타고 이러는데 이게 정식 이름은 아니다. 천국의 계단이 정식 이름이 아니야? 아무튼 그걸 막 30분씩 타고 이러는데
땀이 장난이 아니고 한 바가지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제가 몇 킬로인데 이만큼 뺐습니다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식단 없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식단과 함께 운동을 하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고, 그리고 1년 내내 365일 빠져서는 안 되는 선크림, 이거는 뷰런치 워터멜론 펀치 카밍 선스크린인데 이거 요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미쳤죠? 발림성이 그냥 도라이입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얘를 토도도도 뚜들뚜들 열심히 발라줄게요. 선크림 여러분 콩알만큼 바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원래 요 정도 발라줘야 제대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선크림이 발림성도 발림성이고 엄청 촉촉한 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에 워터멜론 선스크린이라고 했잖아요. 수박 향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TMI지만 수박을 미치게 좋아해요. 진짜 제가 올 여름 수박 5통을 먹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3통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식단 시작하면은 수박도 못 먹으니까 3통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박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선스크린에서 수박 향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는 거. 워터멜론. 그렇죠, 워터멜론. 아주 촉촉하죠. 이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자, 이제 선크림까지 끝냈으니까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쿠션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업로드 했거든요. 촬영일 기준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아무튼 오늘은 쿠션 리뷰가 아닌 저의 겟레디 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떠들 예정이니까 한번 마저 떠들어 보자면은, 여러분 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몇 킬로인지 예상은 안 되는데 50 후반에서 60 초반 예상합니다. 나는 60 초반에서 60 중반. 아, 아니다, 아니다. 50 중반에서 50 후반. 50kg대? 어. 60대는 절대 아니야, 그 운동량은. 어,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제 키가 167이거든요? 167이면은 지금 제가 그렇게 막 뼈말라도 아니고 약간 통통한 살집 있는, 제가 또 하체 비만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60 초반까지는 보는데 아 몸무게 되게 좀 무섭긴 하다. 이게 막 가끔 도대체 왜 음식점에다가 체중계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갔는데 막 체중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음식점? 우리 그럼 어디서 자꾸 그랬어? 자기가 체중계 있으면 나한테 자기도 재봐 말했잖아. 식당에 왜 체중계가 왜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감자탕집 이런 데 체중계 있는 데 있어요. 진짜야. 진짜 막 갈비. 우린 간 적이 없다고. 아 그래? 우린 간 적 없어? 아무튼 몸무게 재보라 했는데 제가 맨날 피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몸무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아무리 50kg라 해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60kg분이 저보다 몸매가 더 예쁠 수도 있고, 이거는 무게가 아니라 근육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진짜 직접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다이어트를 총 두 번 정도 진하게 제대로 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내가 진짜 하고만다 하고서 운동을 미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그 이소라 다이어트라고 아시나요? 그 이소라 다이어트 영상 하나 돌리고 그러고 나서 클라우디아 시퍼라는 외국 모델분인가? 그분 거 하체편 하나 돌리고, 그리고 펌프 잇 업이라는 무슨 막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거 있는데 그 영상을 어? 어 맞아, 펌핑업이라고 불렀어. 그 영상 이렇게 세 개를 매일 돌렸어요. 진짜 미쳐가지고 매일 돌리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돌렸어? 아 그니까 그 순서대로 영상을 돌렸어. 좌로 돌렸어 오로 돌렸어. 에이씨. 아무튼 그 영상 아무튼 하루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그렇게 운동하니까 아까워서 제가 또 잘 안 먹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고 잘 안 먹으니까 그때 51.4 막 이렇게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51.4kg였던 그때랑, 그리고 제가 고3 때였을 텐데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항공과를 가려고 또 굶어서 뺀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기억이 맞나? 타임라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식해서 뺀 적이 있어요. 저희 반에 그 단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단식을 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부작용이랑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 친구 하는 동안 저도 같이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2주 동안 굶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굶었는데 총 12일까지 굶었을 때 친구들이 또 제발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멈췄었거든요. 근데 그 굶어서 뺄 때 진짜 12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근데 그게 몸무게가 아마 49kg 정도에서 친구들이 그만하라 했을 때가 49kg 정도였고 이제 멈추고 미음 막 숙명 이런 거 이제 슬슬 먹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일반식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먹으면서 이제 슬슬 일반식으로 돌아오는데도 46kg까지인가? 계속 빠졌어요. 몸무게가 단식을 멈췄는데도. 근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 한 46kg 정도까지 굶어서 뺐을 때보다 그 고1 때 영상 3개 돌리면서 51kg 정도까지 뺐을 때가 더 예쁘고 더 날씬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숫자보다 근육량과 이 체지방률이 중요하구나를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뭐 대학교 때 막 너 몇 킬로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저도 해병대인데? 아 진짜 내가 진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게 제 이름이 소진이거든요. 막 최선주 씨 몇 킬로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난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몸무게가 너무 몸무게라는 걸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몸무게를 안 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아무튼 다이어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몸무게를 재겠다 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올영 세일 기간 동안 구매한 게 있는데 홀리카홀리카에서 그 푸딩팟 같은 제형의 립팟이라는 게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요거 들고 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우선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휘 푸딩팟처럼 이렇게 또잉 하고 올라온 푸딩 모양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푸딩팟이랑 이거 AOU 포슬밤이랑 제형이 비슷하다길래 포슬밤 한번 챙겨와 봤거든요. 그래서 얘랑 제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OU 포슬밤인데 얘가 요렇게 말캉말캉한 느낌이고 발색은 요렇게 잘 됩니다. 요런 발색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홀리카홀리카도 찍어봤거든요. 근데 카메라 안 켜고 혼자 찍어가지고 지금 손에 이렇게 찍혔는데 블러블러하게 찍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발색도 잘 됩니다. 저 그러면은 이거 사용해서 블러셔랑 입술이랑 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일단 손바닥에다가 좀 덜어주고 이렇게 펴진 녀석으로 블러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뮤브 컬러가 여름 매트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뮤브로 선택을 해봤고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예쁜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사용한 김에 입술부터 깔아버릴까요? 입술에 짜작. 베이스로 써도 괜찮고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깔이면 단독으로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홀리카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뮤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베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쿨 베이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아이브로우부터 빠르게 그려줄게요. 제가 이 어디 갔어? 홀리카홀리카 제품 구매하면서 2만원 이상 사야 집에 배송이 오니까 무료 배송? 무료 배송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송비 채우려고 페리페라 브로우 세트를 구매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늘 자유에서 사용하던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토프 베이지 컬러고 이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 페리페라 것도 구매했거든요. 얘네들 사용해서 브로우 빠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제가 원래 내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잖아 자기야. 많이 먹지?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내가 원래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잖아. 아 근데 내가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으면 저기 수박 한 통 하루 된다고 했잖아. 그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진 않잖아. 밥? 어 밥만 많이 안 먹어. 어 제가 과자랑 과일을 그렇게 좋아해요. 치킨 이런 거 많이 먹고. 아 치킨 같은 거 사실 자기 때문이다. 저는 진짜 인생에 저는 1년에
배달 음식을 다섯 번 먹을까 할 정도로 원래 외식도 안 하고 배달 음식도 안 먹고 저희 집이 원래 배달 음식 안 먹고 집밥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배달 음식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안 먹었고 먹는데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남자친구는 아예 반대인 게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주의라서 연애를 하면서 좀 뭔가가 팡 풀려버렸어. 구독자들한테 얘기하다 구독자한테 이게 참 어렵다 말하는 게. 이거 잠깐만 피디 스키니 브로우 이거 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고 아 이 얘기를 하던 게 아닌데? 아무튼 제가 과자랑 과일을 되게 좋아하고 아까 이거 선크림 바를 때도 제가 수박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수박을 막 한 통 사면은 혼자서 일주일도 안 걸려. 한 4일 정도면 다 먹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수박을 장난으로 수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밥 안 먹고 그냥 수박으로 끼니 때워도 되고 밥 안 먹고 포카칩 한 봉지로 끼니를 때워도 되고 약간 요런 그지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참에 한번 식습관을 싹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데이지크에서 저는 어떤 걸 쓸까? 맨날 쓰던 거 요거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나 또 두서 없이 말하고 있지 자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고1 때 왜 그렇게 악에 받쳐서 영상 3개를 돌리면서 다이어트를 했었는지를 한번 썰 풀어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 너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 잠깐만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또 저희 반에 다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어? 아무튼 저랑 친한 친구를 A라고 하고 그냥 저희 반에 있던 저랑 딱히 친하지 않은 친구를 B라고 할게요. 근데 B는 A가 저랑 친한 걸 알고 있어요.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 일단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앞쪽에 걸어가고 있었고 A랑 B라는 친구가 등교를 하는 길에 만났나 봐 둘이. 그래서 뒤에서 얘네들이 걷고 있었는데 교복을 입으면 교복이 치마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래도 하체 비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이렇게 얼굴 쪽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체 쪽에 살이 밀집돼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A가 저랑 친한 걸 알면서 또 A가 저랑 친한 걸 알면은 걔한테 나의 험담을 하면은 걔가 나한테 말해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걸어가는 저를 보면서 아 소진이는 진짜 얼굴 예쁘고 막 진짜 다 괜찮은데 아 다리가 너무 안 예뻐 막 다리가 너무 아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자기야? 뭘? 그 나쁜 친구에 대해서? 어 구독을 들어가야지. 어머 이게 허연해? 나한테 말 걸어놓고 지금 허연애가 나온 거야? 잠깐만 여기 이거 컬러 사용해줄게요. 오늘 왜 그래? 아니 이게 좀 심한데 오늘 자기야?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저의 친구한테 하고 당연히 저는 먼저 교실에 들어가 있었고 그 친구랑 제 친구가 같이 교실에 들어온 다음에 제 친구가 저한테 쪼르르 와서 말을 해줬죠. 아까 얘랑 같이 등교를 하는데 너가 앞에 있었는데 얘가 널 보면서 막 너 얼굴은 정말 예쁘고 다 좋은데 다리가 너무 아쉽지 않냐면서 막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를 딱 전해줬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솔직히 열받지 않나? 너무 진짜 그날 너무 열받고 막 진짜 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나는데 어떻게 뭐 가가지고 야 너 그런 말 했다며 이러면서 머리채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다 괜찮은데 다리가 아쉬워? 그럼 다리를 안 아쉽게 만들어주지 요 생각으로 악에 받쳐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한 3시간 정도씩 그럼 악에 받쳤지만 실패했죠? 왜 실패야? 야 51kg까지 뺐고 그날 그때 어? 너 하체 비만이 하체가 날씬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왜 실패했대? 빨리 해명부터 해봐. 나 지금 열받았으니까. 자기 목 쉬었어. 천천히 얘기해. 아니 그 얘기하니까 또 열받잖아. 너 진짜 하체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나는 진짜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이걸로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볼게요. 아무튼 그때 그 친구 때문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진하게 아주 그 친구 덕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3시간씩 매번 매일매일 평생을 운동하면서 식단을 막 그렇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빼고 천천히 다시 건강하게 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친구 덕에 뭐 나도 뺄 수 있다는 거를 느꼈고 딱히 고맙진 않지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일단 저의 계획은 운동을 가서 인바디를 잴 거예요. 재고 그날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쇼츠를 통해서 강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식단하기 되게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제가 엄청 집순이거든요. 완전 집순이라 약속을 잘 안 잡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식단이라는 게 망하는 이유가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외식을 하기 때문에 식단을 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식단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식욕이 갑자기 팡 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계획했던 식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제가 풀떼기를 좋아해요. 저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저 샐러드를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서 또 샐러드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단하는 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자신 있어. 그리고 요 정도 타이밍에서 이거 궁금해서 한번 써볼게요. 코랄 헤이지에서 나온 신상 애교살인데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며칠째 못 뜯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짐 싸면서 일단 막 통째로 들고 왔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충 설명 보고 고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컬러야? 말 어제 배웠어? 공홈에서 컬러를 검색해가지고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봤을 때 무난하게 1호 샴페인 베이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쪽에는 이렇게 음영 라이너가 들어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샴페인 베이지 빛 애교살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일단 여기 음영 부분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교살 그림자 윗부분을 싹싹 너무 점막 쪽으로 다가가면은 눈이 오히려 작아 보이니까 이 그림자를 덮으면서 같이 끼얹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깔아줬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두 컬러 믹스해가지고 애교살 윗부분으로 점막 가까이 속눈썹 근처를 슥슥 지나가가지고 눈과 애교살을 살짝 분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주면서 뒷부분 삼각존까지 싹 뽑아버리기. 한쪽, 안 한쪽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뛰드 쉐딩 스틱 사용해가지고 코 한번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그리고 이 상태에서 쉐딩은 이렇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묻혀가지고 턱밑살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일단 작은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코끝 글린트 하이라이터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여러분들도 글린트 하이라이터 궁금하셨던 분들 이거 올리브영에 어차피 샘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괜찮으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번에는 더 작은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앞머리 이번엔 펜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요즘 제가 요 입꼬리 끝에서부터 눈끝에 여기 요 선상에다가 이렇게 지나가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라락 지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줄게요. 아까 사용해줬던 코랄헤이즈 애교살의 음영 부분으로 여기 한 번만 입술 도톰해 보이게끔 음영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 네이밍 쿠션 영상에 파우더와의 조합을 물어보셨던 분이 계신데 원래 한번 해보려고 챙겨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파우더 처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얘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마를 한번 해볼까요? 이마를 근데 진짜 또 할 게 없는 일단 해볼게요. 진짜 이거 보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묻혀줬고 이 상태에서 이마에
네. 이렇게 파우더 처리는 됐습니다. 하나 또 붙여가지고 이런 조합을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주면 이런 느낌? 보송해져요! 이런 느낌입니다. 조합 괜찮아요. 제가 무너짐이 만약에 지저분했다면은 써드릴게요. 여기 댓글 자막에 달거나 아니면 이따 뭐 홈카메라로 띄워가지고 첨부해드릴게요. 근데 오 조합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사실 지금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도 없어가지고 머리가 할 게 없긴 한데 일단 머리를 묶을까? 한번 만지고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다 끝마치고 왔는데 그냥 가볍게 묶어가지고 가시 조금 뽑아주고 이렇게 그냥 정리해줬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머리를 하고 왔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모두 끝났고, 오늘 제가 역시나 또 횡설수설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근데 숫자는 딱히 중요치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저의 일상을 한번 쇼츠로 공유를 드려볼 예정이고,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게 막 2주 한다고 팍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2월 달부터 운동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식단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잘 지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도 저랑 함께 시작해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다이어트 요리라든지 뭐 맛있는 닭가슴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공유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쇼츠에서 저의 다이어트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잉!